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돌판의 10가지 말씀, 소위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지금 계속해서 2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 십계명에 대한 보통 이제 해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 하나님에게 혹은 사람에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좀 더 풀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8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시는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 목적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뭇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여기 우레나 번개나 나팔 소리, 이 산의 연기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하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을 육적인 인간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또 청각, 나팔 소리, 또 연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한 이 현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여기 보면 그들이 볼 때, 그 현상을, 하나님이 임재한 현상을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떨며 멀리 서서.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이 자연현상 속에서 보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가 너무 떨리고 두렵고 힘듭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여 여러분들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회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이 필요한데, 그 제단에 대한 이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지금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내산에서의 이 장면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계명과 법칙과 도리를 말씀해 주셨을 때,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이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이제 비긴다는 말은 뭐냐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뭐 이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여기 나를 비긴다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 나를 비긴다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혹은 비교의 대상으로 그 섬기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이 부족하면 이 신한테 가고, 이 신이 싫으면 저 신한테 가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일무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라. 너희들이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알도록 내가 그렇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피워서 너희들에게 임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우상이 이런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임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을 쌓을 때 이제 뭐 나무나 돌이나 그런 기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으니까 이제 흙으로 만든 토단을 얘기하세요. 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제사의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 불로 태우느냐 태우지 않느냐 형식이고, 이 화목제는 뭐냐면 제사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나, 이제 그것이 화목제라는 이름이에요. 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복은 하나님이 임해야지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야.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나 기도 가운데나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찾으면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한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아까는 이제 흙으로 단을 쌓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돌로, 돌 제단을 말하죠. 자,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흙도 모아서 단을 만들듯이 돌들도 자연 속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지 그것을 뭐 이쁘게 정교하게 한다고 정으로 혹은 뭐 망치로 그렇게 두드려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순수하고 순전한 걸 드려야지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훈으로는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자, 제단이 좀 높으면 사람이 오를 때 계단이 필요하겠죠. 응? 계단.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낮으면 계단이 필요하지 않지만 좀 높으면 뭐 계단이 하나가 되든 두 개든 계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계단 층계가 필요하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그 제단이 높으면 제사장들이 오를 때그 속이 비친단 말이에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그죠? 응? 제단이 높으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응? 세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법이라고 그럴까? 제사에 관계되는 법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정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어떤 실수나 어떤 그 허물이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절.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 목적이 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시험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견고하게 해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건첫 번째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 통과해서 더 견고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똑같은 시험을 하도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를 범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시험하신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임하셔서 너희로 경외하여. 자, 그들이 지금 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또 연기 이런 것들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떨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을 직면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얼굴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들이 자연을 통해서 이제 경험한데 그 경험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 두려운 감정.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직면하고 깨달은 그 깨달음을 잘 간직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께 날마다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죄도 짓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죄악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의인이니까 의롭게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내 자신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누가 다스리냐면 내 자신이 성령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훈련시켜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자꾸 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가도 금방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말들이 험해지고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죄성이 드러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 하나님께서 3일 전부터 뒤했어요. 그들의 의복까지 빨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현상을 보는데도 두려운 마음에 휩싸였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 내 욕망도 다스릴 수가 있고 내 욕심과 어떤 우리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것도 안 되면 온전히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지배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지켜질 수가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성령께 성령이 불로 나의 이 마음을 지져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가게 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기쁘게 하나님 받으시게 하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품과 마음과 생활과 언어와 우리의 습관을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더 말씀에 깊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해지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면 그런 때는 없어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깝게 해 주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리 서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어둠 속을 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가까이 부르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멀리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임재하신 그 자연 현상이나 이 분위기는 두렵고 어둡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뜻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꽃피우시고 나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죄악을 이기고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쁘게 또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친밀하게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